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강원 뉴스입니다. 정부가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를 앞둔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서 거리두기 해제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먼저 취재기자 연결해서 강원도 내 코로나19 상황부터 알아봅니다. 강규엽 기자, 강원도의 경우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밤 8시를 기준으로 강원도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모두 3,966명 새로 나온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시군별 신규 확진자는 원주 940여 명, 춘천 710여 명, 강릉 520여 명, 동해 200명 등인데요. 강원도에서는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6일 7,600명대를 기록한 데 이어 열흘째 만 명 이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도 5,200명대를 기록 중입니다. 지난달 하순 하루 평균 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새로 나왔던 걸 떠올려보면 확진자 발생 추이가 확실히 둔화되고 있다고 분석됩니다. 특히 최근 강원도 전체 신규 확진자 가운데 동해안과 태백, 정선 등 영동 지역의 확진자 비율이 30%대를 나타내고 있는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네, 확진자 발생이 둔화하는 건 좋은데 사실 위중증 환자 또는 사망자 수가 더 중요해 보이거든요.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등 이전에 비해 증상이 비교적 경미해진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확진자 수보다는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수 상황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병상 가동률에 영향을 주는 강원도 내 위중증 환자 수는 현재 46명입니다. 한때 포화 상태에 이르렀던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현재는 73%로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강원도에서 하루 10여 명의 위중증 환자가 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코로나19 사망자 수도 여전히 10명, 1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방역당국도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를 결정하면서 마스크 착용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결정한 건데요. 코로나19 관련 불안감이 해소되고는 있지만 위중증 환자 관리 등 끝까지 방심할 수는 없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입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강규엽입니다.